다시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2016 홍의장군배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그 두 경기만을 첫째 날 남겨놓고 있습니다. LG와 KCC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의 강우영 해설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쉬셨나요? 예, 뭐 피곤하긴 하지만 다들 지금 피곤한데 마지막 두 경기 예, 잘해서 마무리 잘하고 또 내일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들 뭐 선수들도 피곤하실 테고 뭐 지금 카메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스태프들이 다 힘들 텐데 예, 힘을 내서 마지막 두 경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경기력으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LG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조현성, 곽영우, 김민혁, 김진표, 정주익, 이동원, 현규산, 진준우 선발입니다. 이어서 KCC의 현재 창원 LG는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지금 LG의 정주익 선수와 이동원 선수가 지금 키플레이어로 잘 해주고 있는데 네. 첫 경기에 이동원 선수가 전반전에는 약간 조금 머뭇거리다가 후반전에 게임을 잘 풀어줬어요. 네, 이어서 전주 KC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권희서, 백경승, 김재영, 장민혁, 김주원, 이준혁, 이경백, 전도연 선발입니다. 현재 KCC 같은 경우에는 1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양 팀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뭐 이번 두 번째 경기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경기인데 오늘 이제 2패를 하느냐 2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경기에 머리를 또 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2승을 하는 팀 같은 경우는 본선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 2패라면은 지금 벼랑 끝에 몰리기 때문에 다음 두 경기를 무조건 이기고 나서 상대의 경기들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KCC에게 그 어느 때보다 1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센터 서클 안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이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고학년들 경기는 확실히 이제 우승권 후보팀들과 이 어느 정도 이제 중간권 팀들이 이 실력이 확연히 드러났는데 우선은 이제 공격 리바운드라든지 마무리 처리되는 게 골 결정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과 함께 KCC가 공을 따냈는데요. 약간 선수들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권희서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내주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LG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예, 20반의 백경승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균 신장이 작아 보이거든요. 뭐 작더라도 농구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아이버슨의 이야기라고 예. 말씀해주셨죠. 작은 친구들도 자기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경승 선수가 1구 자유투를 실패하고 2구째 들어갔습니다. 심장으로 농구를 하고 있는 백경승 선수입니다. LG의 공격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김진표가 앞쪽으로 공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KCC 선수들도 전방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1번에 이동훈 선수가 공격할 때 KCC가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예, 이동원 선수와 정주익 선수가 5학년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하고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5학년과 6학년의 그 뭐랄까요? 심리적인 갭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갭보다는 우선은 이제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뭐 아이들이 이제 우선은 경기력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했다면은 아이들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원 선수 2구째 들어가면서 사이좋게 LG와 KCC가 1대1로 균형을 맞춥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 전개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LG 반격입니다. 다시 LG도 다시 한번 속공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김진표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LG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이동원인데요. 외곽에서 반대쪽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타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LG 올라갔지만 리바운드 경합 중입니다. 이때 파울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KCC의 파울이죠? 예, KCC 16번 선수가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LG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고 있거든요. 지금도 바로 앞에서 네, 9번의 김지표 선수가 커팅을 하면서 예, 쉬운 득점을 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공격들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를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캐시 선수들이 디펜스를 잘 못 찾으면서 쉬운 찬스를 잘했고 김진표 선수는 잘 뛰어 들어간 거죠. 다시 한번 우중간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쉬운 골을 내주고 비교적 어렵게 한 골을 만회하는 KCC네요. 예, 99번 선수였죠. 이준혁 선수. 이동원 선수가 다시 한번 공을 끌고 나갑니다. 파고 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따내는 KCC. 안쪽에서 김진표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는 KCC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4분 정도 지났는데 양팀 선수들이 지금 팽팽하게 하고 있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일 경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반전을 예, 타임을 부른 것 같고 지금 뭐 양팀 선수들이 지금 뭐 열심히 뛰면서 골은 안 나고 있어요. 보통 지금 상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한 10점 정도 넣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3대3이라는 경우는 뭐 전반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CC 선수들은 코트 위로 복귀를 했고요. LG 선수들은 감독과 함께 계속해서 작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주익 선수 굉장히 뒤에서 보니까 체격이 좋은데요. 예, 정주익 선수가 지금 5학년이거든요. 지금 6학년의 그 LG 선수인데 이해 선수가 1m80이에요. 네, 아까 봤죠, 저희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정주익 선수를 봤는데 해설이 형한테 많이 배워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예, 뭐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아닐까요? LG, 다시 한번 정주익입니다. 정주익이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 형들보다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KCC 파고들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LG입니다. 진준우 선수인데요. 파고 들어가면서 이동원에게 정면입니다. 김진표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LG에 발맞고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KCC의 볼을 공격 선언됩니다. KCC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 뭐 KCC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번 슛을 시도하는데 계속 이제 빗나가고 있어요. 약간은 정확도가 필요한 공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김진표입니다. 이동원에게. LG 선수들은 주로 오른쪽을 많이 파고드네요. 뭐 팀마다 색깔이 있고 또 이제 고학년들 같은 경우 오른쪽 왼쪽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오른손잡이는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돌파를 하고 네. 왼손잡이는 왼쪽을 많이 쓰는 게 예, 유소년 농구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수비를 할 때 좀 미리 알고 있다면 수비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내가 수비를 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많이 안다고 하면은 수비하기 편하겠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심투 패스를 이어주는 순간 KCC의 16번 김재영 선수 손맞고 아웃되었습니다. 예, 권희 선수가 잘 봐줬는데 불구하고 김재영 선수가 캐치만 했다면 쉬운 이득점이 나올 뻔했는데 정말 좀 아쉽네요. 저는 침투 패스를 초등학교 선수들이 쉽게 가져간다면 경기 흐름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동훈 선수가 바스켓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예, 지금도 이동원 선수는 왼쪽 드라이빙에 이은 예, 골밑슛을 연결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공을 내주면서 페이크 동작 이후에 레이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추가 자유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밑에서 계속해서 경합해주는데요. 지금은 KCC 선수들이 3명이 달라붙으면서 네. LG 선수를 보호를 했는데요. 정주익 선수였죠. 예, 정주익 선수가 드리블 하면서 스티브 엉기면서 워킹이 됐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을 범했던 정주익. 다시 한번 볼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김진표입니다.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면으로 공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동원. 어디를 선택할까요? 안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예. KCC의 공을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예, 정준우 선수가 23번이죠. 네. 예, 23번 선수가 페인트 안에 있으면서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책에 이어서 김진표 선수가 단독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다시 잘 뺏었는데요. KCC가 안쪽으로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권을 주고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예, 양팀 선수는 지금 정확한 패스라든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마음이 급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9초, 8초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동원 선수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C 마지막 공격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LG와 KCC의 경기 9-3으로 LG가 전반전을 앞서 나갑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이동원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줬고 정주익 선수가 골미디 득점 그리고 이제 정주익 선수가 뭐 세컨 리바운드를 잘해주면서 LG가 앞서가는 경기고 KCC 선수들 같은 경우는 권희 선수가 패스를 잘 찔러주면서도 불구하고 캐치라든지 패스가 정확치 않아서 경기를 아직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마무리 단계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준다면 후반전에도 KCC가 LG를 상대로 좋은 경기 펼칠 수 있겠네요. 예, 후반전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고 예, 격려를 해준다면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LG가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들은 후에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들이다! 안 되겠어! 공의 파워가 필요해! 공의 작수! 공의 공격! 간식 완료! 박순재의 패스 스토리. 내가 시험을 쳐보니까 몰랐어. 네, 여기는 다시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LG와 KCC의 경기, KCC와 LG의 경기 9-3으로 LG가 앞선 채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의 성공으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7번 김민혁 선수가 멀리서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판정인데요. 예, 정주익 선수가 사이드아웃을 밟아서 이번에 KCC의 공격입니다. KCC 선수들 후반전에 분발해서 1승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김주환 선수가 볼을 장민혁이 왼쪽 열어줬습니다. 김도현 슈팅 빗나갔습니다. LG가 김민혁 선수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주원이죠. 김주원이 포스트 플레이 골밑 안쪽에서 이번에 워킹 바이올레이션이라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예, 정주익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스텝이 너무 엉겼다고 해서 워킹이 됐는데 지금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바닥을 보면서 드리블을 하거든요. 수비자를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음 연결해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드리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드리블을 할 때는 정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KCC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훅슛 비슷하게 들어왔네요. 예, 뭐 훅슛이라든지 레이업슛이라든지 네. 우선은 양팀 선수들이 슛 정확도가 뭐 전반전에 9-5, 7-5였죠. 7-5 스코어였는데 다른 상위권 팀들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마지막 경기 1승 1승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주혁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경합이 벌어졌었는데요. 7번 조현성이 끌고 들어가는 관을 안쪽으로 내어주고 KCC 선수들 지금 굉장히 공격과 수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스를 했는데 정주익 선수가 파울로 잘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제 정주익 선수 같은 경우는 팀에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5학년이에요, 5학년. 그런데 그렇죠. 네. 잘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주익 선수가 없으면 리바운드가 약세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파울을 아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정주익 선수인데요. KCC가 정면에서 정민혁의 돌파이어서 골라인 아웃입니다. KCC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20번의 전도현 선수가 던질 채비를 했었는데요. 전도현 다시 한번 안쪽에서 엔드라인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KCC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밑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패턴에서 움직이면 찬스가 나는데 너무 한 공간에 몰려있다 보니까 찬스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LG가 가로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속공을 조금 제대로 성공을 시켰더라면 LG가 한 발짝 더 달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예, 13번에 곽현욱 선수가 드리블하면서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양팀 선수 모두 마음이 급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럴 때일수록 정확도 높은 공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안쪽에서 예, 5번의 정주익 선수죠. 정주익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에 이어서 두 점을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9대5, 11대5 6점 차로 달아나는 LG입니다. KCC 선수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 보이는데요. 이제 경기가 안 풀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이제 공을 잡으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볼 헌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단독 찬스였는데 앞쪽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LG 세이커스입니다. 조현성이 김민혁 안쪽으로 이번에도 워킹 바이올레이션인데요. 선수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칙을 계속 범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급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우선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워킹을 스텝을 정확하게 잡지 않아서 워킹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KCC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2분 20여 초 남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KCC 외곽 쪽에서 골 경합입니다. 안쪽으로 파고 듭니다. 골대를 비껴나갔고 정면 왼쪽에서 패스 플레이를 하다 끊겼습니다. LG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정주익 선수가 돌아서면서 정주익 선수가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는 있네요. 예, 정주익 선수가 골밑에서 리바운드라든지 공격 부분에서 잘 해결해주고 있는데 정주익 선수가 이제 단점이 쉬운 득점을 처리해줄 때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놓치고 한 번 넣고 예, 첫 경기에서도 그랬는데 두 번째 경기를 해서 근데 아직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런 경험 내지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정주익 선수에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5학년이에요. 5학년은 몇 살이죠? 5학년이면 11살 내지 예, 11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어리네요. KCC 공격이 이어나갑니다. 23번 오른쪽에서 정주익 선수가 아주 재치있게 공을 뺏어내는가 싶었는데 트래블링입니다. 다시 한번 공격은 KCC에게 안쪽으로 이번에도 슛 과정에서 반칙이 풀렸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느린 화면 한번 보시죠. 백경 선수가 순간적으로 커팅 플레이에서 네. 예. 잘 들어갔는데요. 정말 잘 던졌는데 아쉽게도 링을 외면했습니다. 1구 빗나갔습니다. 백경순 선수 아주 눈빛만큼은 아주 훌륭합니다. 2구 성공시키면서 KCC가 한 점 더 따라붙습니다. 11대6 LG 선수들 속공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번에 레이업 쇼도 했지만 안쪽에서 돌아서면서 올라갔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상황 이번엔 KCC의 공 선언됩니다. 1분여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KCC의 공격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야 될 텐데요. 김주원입니다. 외곽으로 저런 플레이들이 약간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는데요. KCC 머니서입니다. 오른쪽을 측면에서 안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반칙으로 끊었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서 선수 KCC는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자유투를 통해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1구 빗나갔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예, 뭐 자유투 지금 11-6 이제 남은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점차 하면 40초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거든요. 한 골을 넣으면서 넉점 차로 따라가고 있는 KCC입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KCC가 공을 가로챘습니다. 속공 올라가면서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이러면 경기의 향방은 알 수가 없어요. 20초 남았거든요. 예, 20초 남았어요. 계속해서 KCC 선수들이 집중력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는 뺏겼었는데 예, 권희서 선수의 멋진 레이업이었습니다. LG 안쪽에서 파스켓 카운트. 예, 김재영 선수 예, 아쉽게 뒤에서 확실하게 끊든지 차라리 예, 주고 나서 석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뒤에서 너무 있다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정주익이네요. 예, 한번 보시죠. 안쪽에서 들어갈 때 파울을 범했다는 심판의 판단입니다. 예, 김재영 선수도 아쉬워하는데 줄 거는 줘야 되는데 아쉽게 바스켓 카운트까지 줬습니다. 바스켓 카운트를 성공시키면서 14-9 5점 차 달아나는 LG 세이커스입니다. 안쪽으로 길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KCC 맞고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6초 남았습니다. 정주익 선수가 개인기를 한번 뽐내보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LG와 KCC, KCC와 LG의 경기는 LG가 14-9로 KCC를 물리쳤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진표 선수와 정주익 선수 예, 후반전에 잘해줬고 KCC 같은 경우는 마무리 마지막에 이제 디펜스에 가로채기 득점까지 갔었는데 김재영 선수가 아쉽게 바스켓 카운트를 내주면서 경기를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경기 모비스와 삼성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힘들 텐데 네, 힘을 내서 마지막 경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KCC의 김경재, 선발입니다. 현재 KCC 같은 후보팀들과 어느 정도 이제 중간권 팀들이 실력이 확연히 늘어났는데 우선은 이제 공격수 파운드라든지 마무리 처리되는 게 골 결정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